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제가 성당을 다니니까 진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가톨릭은 사실 하느님을 모신다고, 아니, 발음이 힘들어. 하느님을 모신다 그래가지고, 한자어로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 비해서 좀 그런 눈에 띄는 일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그리스도교의 세부 종파로 따지면 가톨릭이 제일 많아요. 네. 가톨릭은 전 세계 단위 종파니까. 그렇고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는 가톨릭 신자가 389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전교 지역으로 돼가지고 교황청 주교성이 아니고 인류 복음화성이 관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고요. 일단은 이승훈 베드로라는 학자, 다산 정약용의 매형이에요.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가 됐어요. 1784년. 최초의 세례자가 됐고, 2016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79년에, 그러니까 세례자가 생기기 전에, 1779년에는요, 경기광주 태촌에 가면 제가 천지남이다 그랬죠. 정약용, 이벽 세례자 요한, 그리고 이승훈 베드로 등이 1779년부터 모여서 학문을 연구했던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천지남 대성당을 건설하고 있는데, 1779년에서 300주년이 되는 2079년 완공을 목표로 아직까지 천지남 대성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짓고 있어요. 언제 다 지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죽고 나서 세워.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아마 천지남 대성당을 못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가톨릭의 자부심은 선교사들이 먼저 전파를 한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학과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 조선에 전파가 된 건데, 학자들이 성리학에서 한계를 느끼고 이 실학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세기 중국 북경의 천주당을 방문했던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소개가 됐고, 그래서 이 서학을 연구하다가 18세기 후반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한테, 일부 실학자들한테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남인 시파들한테. 그래서 노론벽파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하게 돼요. 이때 들어온 책이 마테오 리치가 썼다는 천주시리. 그리고 마테오 리치가 원래 한문으로 썼던 건데, 이게 한글로 옮겨지면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학문의 연구 대상이어서 천주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구회가 원래 명예방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역관인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가 여기를 이제 모임 장소로 내준 거예요.
이 집터를 매입해서 세웠던 건물이 현재 명동 주교자 대성당이에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식으로 사제가 파견되기 전까지는 그 임의로 그 사제들을 임명해가지고 신앙활동을 했는데 원래는 교회법상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성직제도는. 원칙대로라면 그 자체로 파문이에요. 다만 당시 그 북경교구의 그 주교는 선교사가 파견된 적이 없었던 조선의 신자들이 그거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고 조치를 해주는 선에서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초기 신자들도 나중에 그 북경교구에 사제 파견을 요청해서 그래서 주문모 야구보 신부가 입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784년 2월에 이승훈 베드로는 그 북경에 가서 그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교리상으로는 신자도 세례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신자들도 세례는 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경교구하고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주몽무 야구보 신부님이 그 서울에 우리나라에 왔고 네, 저는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쪽 약간 좀 친화적 발언을 할 수도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831년 중국 북경교구에서 드디어 조선교구가 설정이 돼요. 이 조선교구가 현재 서울대교구예요. 자, 그리고 이제 1801년 신윤현 박해로 주몽모 야고보 신부하고 이승훈 베드로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이었던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 등이 이때 신유박해 때 순교해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그 아직 순교 복자인데 그 다산의 조카인 정화상 바오르는 현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하고 그 동등하게 여겨지는 그 성인이에요. 자, 그렇고 1939년 기해년 박해 때 기해년 박해 때는 그 교구장인 앵베르 주교하고 당시 선교하고 있던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다 순교했고 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아버님인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도 이때 순교했고요.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 이때 순교했고 그 다음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아버님인 최경화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때 순교했어요. 네, 제가 다니는 성당 주보 성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때 최연소 순교 성인인 유대철 베드로 또 이때 순교예요. 그 다음에 1846년 병호년 때는 기해년 때처럼 박해가 크지는 않았는데 이때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최초의 한국인 사제인데 이때 순교를 해요. 그 다음에 1866년 병인년 대박해 이때 병인년 때 이때는 한 몇 년을 걸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신자 순교를 하게 돼요. 당시 그 베르네 주교, 다블리 주교 두 명의 교구장이 순교를 했고 그 두 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주교님 두 분 그리고 신부님 일곱 분 순교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있던 신부님 세 분이 이때 조선을 탈출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다음에 이제 차기 교구장으로 임명이 돼서 다시 조선에 왔다가 이제 고종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이 돼요. 뭐 그렇게 대표적으로 크게 피바람이 부는 게 네 번이었고요. 크고 작은 박해 처형들이 있었어요.
신유박해 이전에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복자 두 명의 복자가 생긴 게 이때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한 복자들이고요. 그리고 1866년 병인년 박태가 제일 심했어요. 이때만 8,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숨겼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조정에서도 형식적으로 배교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숨겨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 특히 이제 프랑스 등에서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외국인 성직자들한테는요 원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그 추방하겠다 하고 조정에서 권고를 했지만 순교를 택한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다만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이후에 이제 그 리델 주교님하고 뭐 드케트 신부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체포가 됐다가 고종이 그 뭐냐 외국하고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방해라 그래서 죽이지 않고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첫 순교자는 김범우 토마스고요. 그 1785년 체포돼서 고문 후유증으로 유배 가서 2년 뒤에 순교했다 그래요. 네, 명예방 그 학회 장소를 제공했던 중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네 명동성당이 됐어요. 당시 정약용 등은 양반이라고 해서 문초에 방면됐지만 김범우 토마스는 중인이라는 이유로 네 본보기 케이스로 네 귀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때는 종교박해라고 하기에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조실록에 의하면 정조 시절에는 그냥 불교의 일부 종파다. 세상이 어지러우니 생긴 사악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근데 진산 사건이 일어나죠. 윤지충 바오로 복자하고 권상현 야고보 복자가 신주를 태워요. 그리고 신유박해가 터졌고요. 그리고 황사형 백서 사건이 터져요. 신유박해 때 살아남았던 이 뭐냐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그 백서를 써가지고 이제 교황청에 보내려고 했다가 배론에서 걸린 거예요. 자, 근데 그 윤지충 바오로하고 123이 동료 순교자, 순교 복자들 중에서는 뭐냐 어린이들하고 여자 순교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병인년 박해가 워낙에 그 규모가 커서 그렇지 신인년 박해 때는요 당시 이제 조선 역사상 정말 초유의 그 박해였던 거라. 그 당시 1801년 기준으로는 산홍공상 안 가리고 300명을 죽인 거야.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는 적당히 장형이나 귀양으로 끝났을 법한 사안도 이때부터는 얄짤없이 사형 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마카오에 있던 프랑스 파리 외망 정교회가 이제 중국이나 조선으로 파견되는 그 사제들을 전담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때 1889년 기해년 바뀔 때 제2대 교고장이었던 앵베르범 라우렌시오 주교 네. 그리고 모방 나 베드로 신부 샤스탕 정 야고보 신부 등이 최초의 프랑스인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모방 신부님은 모방 신부님이 업적이 진짜 크거든요. 최초의 한국인 신학생을 양성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배출된 사제가
신학생 3명 중에 2명이 이제 사제 서품을 받게 돼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하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그 최방제 프란체스코 사베리오는 유학 도중에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병사. 나머지는 서품까지 받아요. 그리고 병인년, 그 잠두봉이라 해서 가톨릭 신자들을 목을 뱀 곳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그 잠두봉, 절두산이라는 이름을 알려지게 됐고, 1956년 성지로 조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산절교 건너다 보면요, 그 뭐냐 당산철교 옆에 바짝 바위산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당이 있죠. 절대산 순교 성지. 거기는 이제 강변북로 일산방향은 지하차도로 통과하죠. 1886년에 이제 조선하고 프랑스가 수교를 시작했고, 이제 이때부터 프랑스는 적대국이 아니게 돼서 이제 프랑스 사제들은 이제 간첩 및 반역자로 분류가 안 되게 돼요. 합법적으로. 이때 그 프랑스하고 수교를 하면서 프랑스가 조건을 내걸어요. 가톨릭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성교가 허가가 됐고, 근데 문제는 사실 병인년 때그 정말 열심히 했던 신자들 다 병인년 때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개항 이후에도 그 일제강점기에 또 여러 차례 교난을 겪었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시골에서는 양반, 상놈, 이 체계가 유지돼가지고, 그 시골에서는 막 가톨릭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막 이웃 주민들을 막 때리고 강간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유럽에서 정교 지원을 열심히 해줬냐? 딱히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 이후에는요, 오히려 이제 한국인 신학생들이 양성돼가지고 한국인 신부님들이 막 이제 조금씩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1940년대에는 이제 노기남 파으로 대주교님이 한국인 최초의 주교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이제 자생해서 한국 그 가톨릭 교회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순교 성인 103명이 됐고, 순교 복제 1984년이었죠? 1984년인가? 그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그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순교 성인 103명을 시성을 했고, 그 그래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그 동료 순교 성인들 101명이 103이 성인이 된 거예요. 한꺼번에 시복 시성된 거 당시 역사상 최대 기록이었어요. 시성식 장소가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고 서울이었다는 거. 그리고 2014년 8월 16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윤지충 바오로와 123이 동료 순교자들을 124명을 시복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역대급 기록이죠. 광화문 광장에서. 자, 근데 이제 가톨릭도 우리나라에 와서 흑역사가 있어요. 이제 1801년 신유박해를 좀더그 크게 키웠던 황사형 백서 사건이 있어요. 황사형 백서 사건은 원래 이 황사형이라는 사람은요, 다산 정약현,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의 그 다산 정약용이 사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첫째가 정약현이고 그 둘째가 정약전, 흑산도에 유배가 신유박해 때 흑산도로 유배가요. 그리고 셋째가 정약종 아우구스티누 복자예요.
순교복자, 신을 받겠다 순교예요. 그리고 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아드님이 정화상 바울 성인이에요. 그리고 넷째가 이제 다산인데 첫째인 정약현의 사위가 바로 이 황사형 베드로. 자, 그래서 이 백사 사건 때문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가 참수형으로 순교했고 세례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신자 활동까지 안 했던 정약전 정약용까지도 네 다산 강진의 유배 18년 갔죠. 근데 황사형은 군함 수백척과 정약은 5-6만 명을 보내달라 그랬대. 자,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한 그런 행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황사형 백사는 의금부 관리들이 보고서를 올린 다음에 백사를 문서계에 넣어서 보관을 하기에 앞서서 함부를 벗겨뒀어요. 이게 세상에 전해진 거야. 그래서 이 사본 가운데 하나가 1860년대에 이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님이 그 뭐냐 조선 가톨릭 회사에 관한 비망계를 작성했었어요. 이때 자료를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네 뭐냐 1868년 15대고 주교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8년 만에 15대였어요. 이분은 주교님이어가지고 그리고 1984년 공동시성됐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사제들이 역시 병임 박해 때 이 사본의 내용을 그 이제 전하게 되죠. 사실 그때 리델 주교님이 조금 그때 좀 물론 이제 본인들의 생존이 걸렸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가톨릭도 네 책임은 피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렇고요. 그 결국 황사형은 거열형이라는 참혹한 형벌을 받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황사형에 대해서는요, 좀 사실 그래요. 가톨릭 대사전에서는 그 황사형 베드로의 그 대한 제재를 든 반민족적 행위로 지금은 그 좀 약간 규정을 했지만 그때 문제는 당시에는 근대 민족주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민족주의로 봐야 될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한 좀 문제는 있지만 다만 이 대안으로 그렇게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가톨릭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네, 아이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 황사형 알렉시오네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이 황사형 알렉시오에 대해서는요, 그 뭐냐 현재 그 시복되진 않았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백서 사건에 대한 그 외국의 군대를 이용해서 정부를 뒤집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사형 알렉시오의 경우는 네 아직 시복되진 않았어. 다만 그 원래 2013년 때 그 이벽 세례자 요한승과 동료 132위에 포함됐었어요. 이 황사형 알렉시오는 이때 포함이 됐었는데 이때 이벽 세례자 요한도 시복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시복 후보자에게 부여된 하느님의 종칭호는 현재 그 부여는 됐어요. 다만 그래서 이제 그 시복이 되진 않았어.
그래서 15기 되진 않았어요.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원래 134위 올라갔는데, 뭐, 황서영 알렉시오, 황심 토마스, 김한빈 베드로, 이 사건에 연관했던 이 3명의 순교자들은 결국 최종 15 시정 대상자에서 지금 빠졌어요. 2014년 때. 그러니까 순교자인 건 맞는데, 교회 밖, 즉 국가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최종 확정 과정에서, 네,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정약전하고 다산 정약용도, 네, 15 명단에서는 빠졌어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황사영 백서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황사영 알렉시오를 15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1901년 신축민락. 그때, 제주도에 프랑스인 신부님이 갔어요. 근데, 이때 좀, 일부 신자들이 행패가 좀 심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일어나서 제주도에 있던 그 신자 300명을 죽였어요. 이재수 등이 일으켰던. 그러니까 좀 평소 행위가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1999년에 영화 이재수의 난으로 알려지긴 했었어. 뭐 그랬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영화 평 자체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2011년 안중근 토마스 등 551명을 추가 15 시성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때 황사영 알렉시오하고 이 신축민란 때 사망했던 교인 24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때 비판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신축민란 관계자하고 황사영 알렉시오 그 관계자 누구에 대해서도 결국 15 명단에선 다 빠졌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124명이 1차 15기 됐고요. 그 다음에 제2차로 지금 133명이 준비가 돼 있어요. 조선왕조 치하의 순교자. 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치하에 알려지지 않았던 순교자 1차 15 했고, 그리고 지금은 시성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 치하의 순교자들 중에서 133명을 골라서 제2차 15 시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황사영, 알렉시오, 신증밀란 때 사망했던 교인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명의 15 시성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때는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은 이때는 순교자는 아니에요. 다만 이 근현대 신앙의 증인을 신앙 증인 최양어 토마스 신부님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황사영 알렉시오 리스트에 아직은 있고 한국전쟁 중에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명단에 김한빈 베드로, 그리고 정약용, 정약전 형제, 그리고 신축민란 본인이었던 이재수, 그리고 안중근 토마스 의사 없어요. 안중근 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안명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는 우리나라 천주교 주교회의 15시정 주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다만 이 현재 기초자료 수집 단계에 불과하고 10년 이상 더 걸쳐서 진행할 사안이기 때문에 신학적 측면에서 유교와 가톨릭과의 화해 그리고 폭넓은 신앙적 시야가 필요한 연구가 좀더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안중근 토마스도 지금 이 15시성 명단에 지금 포함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비오 6세가 나폴레옹 전쟁에 휘말려서 프랑스에 끌려갔었던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이었던 비오 6세가
뭐냐. 비후 6세가 이제 그 업적이 뭐가 있냐면요. 그 1799년에 선종했는데 그 그래서 무엇이냐 프랑스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 뭐냐 이제 그레고리오 16세한테 추기경한테 그 뭐냐 비상금 얼마를 털어서 좀 전해줬다 그래요. 물론 전해주진 못했죠. 그러니까 비오 6세 교황이 우리나라의 그 가톨릭의 그거를 처음으로 알게 된 교황이에요. 뭐 그렇다 그래요. 비오 6세가 지금 성인인가? 네. 아, 성인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교황들 중에서 성인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성인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사실 우리나라 가톨릭도 좀 흑역사는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좀 체제 순응적인 것도 있기는 있었는데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도 1936년에서 1936년에 교황청도 신사참배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그 안중근 토마스 가톨릭 차원에서 외면하려던 사실이 있었어요. 당시 그 교구장이 이제 위탈주교였는데 위탈주교가 이제 명동성당 그 봉헌했던 그 주교님이에요. 귀스타브 샤를 마리 위탈 그 제8대 교구장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가톨릭의 지도층이 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 주류였어요. 한국인 신부님이 거의 없었던 거야. 이때까지는. 그래서 이때는 좀그 박해를 당한 영향으로 이제 조선말 왕정에 대한 앙금도 좀 있긴 있었지만 사회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을 이때는 거의 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 중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가톨릭을 좀 친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105인 사건 때그 뭐냐 니콜라 빌렘 신부님은 그 안중근 토마스 안중근 장군에게 고해 성사를 줬었어요. 사형 직전에. 근데 그 때문에 2개월간 명령 불복종으로 2개월 동안 성사 집전을 금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이 니콜라 빌렘 신부님으로부터 알게 된 정보는 안중근 장군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 야고보로부터 조선인들이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 암살을 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안명근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밑에 주교가 그 아카보 장군에게 밀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냐 3.1운동은 이 총독부의 감시와 탄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던 종교계들이 주도를 한 거예요. 민족대표 33인들이. 그래서 천도교하고 개신교가 주류였고 그 불교에서는 만해스님하고 이제 백용성 등이 참가를 했는데 이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참가를 못했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게그 위탈주교가 여덟 번째 교구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제 9대 교구장까지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다 보니 이때까지는 민족운동보다는 교세 유지가 좀더 목적이 더 컸었어. 그러다 이제 제 10대 교구장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님이 그 교구장이 됐던 계기는 제 9대 교구장은요. 그 서울대 교구 제 9대 교구장은 그 추방을 당해요. 일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면서 이제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요. 자기는 추방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 교회를 위해서 한국인 주교를 선임을 해달라 해서 주교 서품을 받은 분이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님이에요. 그러고 그 이제 추방됐었던 제 9대 교구장이었던 그 주교님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 그 대전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돼요. 다시 임명돼. 우리나라하고의 인연을 이어가게 돼요. 대전교구 제1초대 교구장이 됐어요. 대전교구장으로 다시 돌아왔었어. 대전대흥동성당? 어쨌든. 그래서, 교황 비오 11세. 교황 비오 11세가 성인인가? 아, 성인은 아니네요. 비오 10세는 성인이거든요. BO 11세 교황이 당시 나치하고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회칙을 반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BO 12세는 그 비밀리에 유대인들을 구제를 하려고 했었어.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런 그 사실 미탈주교가 좀 보여줬던 이런 행각 때문에 신자들이 개신교를 대중했다는 설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남아있는 신자들이 이때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후 이제 군부독재 민주화 때 이제 종교계에서 가장 앞장서게 되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 형님처럼. 다만 가톨릭은 철저하게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다만 그 평신도들은 이런 그 주교단의 그 움직임하고 좀 달랐다는 거. 평신도들하고 일부 사제들은. 그래서 이제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미사를 했어요. 이때 담화를 발표해가지고 교회 지도부의 그 일제시대 때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주교회가 이제 대신에 반성을 했어요. 반성하고 사과를 했어. 그래서 주교회에는 사과를 했어요. 주교회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다만 보수 성향의 그 어르신들 신자들은 친일 문제에 좀그 침묵하고 있어요. 좀그 점은 좀 문제기는 해. 어쨌든 이제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된 이후에는요. 그 이제 북쪽 지역 그 북에서 있던 그 사제들은 신자들은 다 이제 그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수용소 끌려가지고 완전히 그 뭐냐 고통받고 순교하고 학살당한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중심으로 개신교계 구호단체가 우리나라를 막 구호 문자 막 배급하고 그러면서 결국 해방 직후에 개신교 교세가 막 뛰어넘게 돼요. 다만 가톨릭 신자 수도 늘어나긴 늘어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 현재 2009년에요. 이제 북한에서 사목 활동을 하다가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서 그런 순교했던 신상원 뭐 보나파시오 사오와 아빠스 신부님 등을 비롯한 순교자 38위에 대한 15 심사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양교구장이었던 홍용호, 프란치스코 주교님 등 평양교구 순교자 81위도 또 역시 시복시성 추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그 평양교구는 주교님을 포함해서 교구 소속 사제단 전원이 한국전쟁 전후로 다 처형을 당해요. 평양교구는 그래서 지금 네,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 가톨릭 평양교구는요, 서울 대교구장이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 그 평양교구장의 서리를 맡고 있어요. 역시 그 함경도 쪽의 함흥교구는 춘천교구장 주교님이 역시 함흥교구장 서리를 맡고 있어요. 임명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렇구요. 근데 이제 군부 독재 시절 이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려요.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이때부터 가톨릭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톨릭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100년 역사 중에서 일제강점기하고 이 대한민국 시대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로 이제 우리나라 그 가톨릭의 그 태도를 좀 약간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가톨릭은 민중 친화적으로, 그리고 사제들이 이때부터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정교분리를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눈치는 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재정권 시대에 그런 인권 탄압을 반대를 했던 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1971년 김수환 스테파든 추기경님이 그때 이제 이때는 KBS에서요 그 주님 성탄 대축일 반미사를요 전국으로 생방송을 했었어요. 1971년 12월 25일 0시에 그때 명동, 지금도 명동에서는요 그 주님 성탄 대축일 반미사 딱 0시 정각에 CPBC 평화방송으로 생중계를 해요. 그런데 이때 강론을 해요. 이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강론 시간에 그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왜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까? 라고 발언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다카키 마사오 전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방송 중단을 지시했고 생중계가 이때 중단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카키 마사오는 교황청에 직접 연락해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지만 교황청은 그 이게 무슨 귀신씨 나가 먹는 소리냐 하면서 이거를 뭐 무시했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한테 조용히 연락을, 전화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조심해라. 라고 했다 그래요. 아, 물론, 네. 그리고, 이제 지학순 다니엘 주교님, 1974년 당시 원주교구장이었는데, 이때 유신헌법 체제였어요. 이때 지학순 다니엘 주교님은 왜 체포되었었냐면 그 유신헌법 체제 때 이때 어쨌든 체포됐고 아 갑자기 왜 말이 좀 헛나왔어요? 1975년 4월 19일에는요 그 인혁당 사건이 있었어.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나온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신호트 신부님, 한국 이름 진필세,
메리뉴얼 외방 전교회 소속 신부님이었는데 이거를 선교회하고 외국 언론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 퇴거를 당해요. 그래서 1970년대에 이때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때 결성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부님들 중에서 약간 좀 진보적인 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자, 근데 박정희는 되게 웃긴다? 그런 그 대놓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하긴 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정작 박근혜 씨는 성심여 중 성심여고 서강대를 졸업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씨는 종교를 가졌다면 가톨릭 신자가 됐을 것이라는 발언이 옛날 소개는 됐었어요. 그 유경수 여사하고 재혼했던 곳이 대구 계산성당인데 문제는 대구 계산성당에서 결혼을 했던 이유는 박정희, 닭가기마사오하고 유경수 씨 둘 다 신자 아니에요? 근데 당시 전시였기 때문에 적절한 결혼식장을 못 찾아서 그냥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한 거야. 그리고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세례는 받았어요. 세례명 율리안나예요. 박근혜 율리안나. 근데 웃긴 건 불교에서도 수계를 받았고 그 개신교 신학대학원도 다녔고요. 뭐 그랬다 그래요. 그렇고 전두환 정권 때는 직접적 대립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군사조건이 막장이 심해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요. 1984년에 이제 우리나라 그 백삼위 성인 시성할 때 첫 번째 방한 공식 행사로 간 곳이 광주였어요. 5.18 민주화운동 그 희생과 관련해서 그 연령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사 집전을 위해서 이제 그 지금 그 무등경기장에 갔어요. 그 옛날 해트 타이거즈가 썼던 그 무등 경기장. 그래서 그 무등 경기장으로 그 갔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광주를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1987년 유월항쟁 때 그때 명동성당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려는 순간에 그때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당 안으로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는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있을 것이오. 우리를 다 넘어뜨리고 난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오. 라고 했는데 그 말투 자체는 되게 침착했다 그래요. 그냥 말투 자체는 되게 성을 내지 않고 말투 자체는 되게 조용조용하게 말씀했다 그래요. 그 김수환 추기경님 그 말투 아는 분들 아시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유월항쟁 때 명동성당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가톨릭이요 원래 그전까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이었어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이후 그 당시의 교황과 당시 추기경들과 주교들이 조금씩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다른 종교에도 좀 그 관대하고 또 이제 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처럼 정의구현 사제단이 생긴 계기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톨릭도 사실 정치인들한테 되게 관대하게 대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원하진 않아. 김대중 전 대통령 세례명 그 토마스 모였고요. 그 장면 전 국무총리가 역시 그 신자였어요. 그 장면 전 국무총리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저기 용산성당 소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선생님이었다 그래요. 작년 국무총리가. 그리고 그 되게 웃긴 거는 김기춘도 신자였다. 이거는 흑역사. 그래서 좀 군사정권과 관계가 사실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을 계기로 얘가 바뀌게 된 거예요. 뭐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민주화 이후. 그래서 그 다만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도 좀 정도는 유지를 하는 선이었어요. 그래서 시위대 탄압에 항의해서 함께 단식 투쟁하던 신부님들한테는 그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목자가 사목 현장을 오랫동안 비워두는 것은 좀 이거는 사목자의 예의는 아니다. 해가지고 본부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은 명동성당에 왔던 양떼들을 돌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는요, 신교식,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개신교나 불교의 그런 그 개신교의 그런 관습들에 좀 실망한 신자들이 가톨릭으로 많이 옮겨왔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가톨릭 쪽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개신교는 14만 명 줄었는데 가톨릭은 200만 명 증가했어요. 근데 다만 2009년 12월에는 또 인구 대비 신자 수가 10%를 돌파했고, 그리고 이명박 씨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주교회의 차원에서 네, 반대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생명 보호라는 교리 실천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피임은 배란주기 관찰법이에요. 배란주기 관찰법. 배란주기를 피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란주기 때는 그 부부관계 참으면 되잖냐. 근데 이제 또 몇몇 신부님들은 그래도 콘돔은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 예방 차원에서 콘돔을 쓰라는 거예요. 에이즈 예방. 그리고 그 사실 근데 그 정진석 추기경님이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이 좀 뭐냐 2010년 12월 8일에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좀 약간 좀 말실수를 좀 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2012년 5월 10일에 그분이 이제 사임을 했어요. 참고로 나는 견진성사를 그 정추기경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6월 15일에 염수정 안드레아 그 총대리 그 주교님이 이때 그 취임해서 6월 25일에 착좌 그 대주교로 서품됐고 그 원래 그 서울대교구장 편제는 대주교예요. 그리고 2014년 6월 22일에 이제 우리 한국인 세 번째 추기경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우리나라 추기경은 지금 서울대교구장님들이 추기경에 임명되는 추세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이후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나름 교세가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추기경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대표 교구에서 계속해서 추기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 그 2015년 3월 1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요.
가톨릭 사회주의가 근간으로 제시하는 보조성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그 가톨릭은 자유주의적이고 현대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장괴틀이 없어진 경향이 있는데, 우리 성당은 최근에 의자 새로 바꾸면서 장괴틀 부활시켰다. 장괴가 사장제에서 목례로 통합되고 그런 그 뭐냐. 근데 이제 복사들은 장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성체성사시에 그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이 형태가 굉장히 낮아 있어가지고 복사들은 장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장괴틀이 있는 의자에서는 무릎을 꿇어요. 우리 동성당 무릎 꿇어요. 그리고 그 뭐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전례 특성상 국악미사가 있어요. 미사곡을 국악식으로 작곡을 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악성가를 미사곡으로 쓰는 성당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 좀 생태신학이 알게 모르게 좀 스며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존중의 그런 교리적 차원에서 들어온 건데, 그래서 주교의 차원에서 탈원전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구 차원에서 지금 그 우리 농산물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농산물 매장이 성당에 있는 성당이 있는데, 우리 성당은 좀 운영하기 힘들어서 없어졌어요. 원래 있었다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 우리 농산물 그거 저기 명동성당 근처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밀 라면이 있고요. 우리 쌀 라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나중에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나중에 내가 여유가 되면 그 우리농 매장 있는 성당에 가가지고 그 우리밀 라면하고 그 우리쌀 라면 그 그런 거 그 사가지고 제가 한번 그 비교 먹방 리뷰를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네, 라면 먹방. 라면이 네,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톨릭이 들어와가지고 특유의 문화는 교적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적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요. 그 거주지에 따라서 다녀야 될 동네 성당이 자동적으로 그 정해져요. 그래서 판공 성사표는 원소속 본당에서 지급이 되고 내야 돼요.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판공성사 같은 교적관리 이런 것만 아니면요, 그 다른 지역에서 미사를 드리는 거 아니 뭐 본당 활동 이런 거 하는 거 정도는 허용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고향이 저기 시골 출신이야. 근데 대학을 서울에서 다녀, 아니면 직장을 서울에서 다녀, 이런 경우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거 허용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보나 매일미사책 이런 거 보면요, 여름 휴가철 되면요, 주요 휴가지 근처에 있는 성당 목록 다 나열해줘요. 그리고 이제 미사 경본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일미사책 1,000원짜리예요. 그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내가 성당 활동을 하니까. 가톨릭 매일미사책이 이렇게 있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옛날에는 가톨릭 그 매일미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가톨릭 관련 앱이 그 굿뉴스 앱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 굿뉴스 앱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그 지금은 그 굿뉴스 앱에 들어가면 매일미사를 볼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뭐 그래요. 그
어쨌든. 그래서 원래 모든 전리선은 고상하게 제공돼야 된다는 그 교황청 미사 지침이 있지만, 근데 그 뭐냐 좀 폭넓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 메인 미사 책을 그 갱지로 재본을 하는데 그 거의 신자들의 그좀 약간 신자들이 약간 그 필수품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일부 신부님들은 그 뭐냐 그런 고상한 것 때문에 본당에서 매미사 책을 구입하는 걸 금지했다 그래요. 그런 신부님이 주임신부로 가면 그 성당은 얄짤없이 미사 중에 네 뭐냐 미사 중에 그 뭐냐 그날의 말씀 미리 읽는 거는 성경 그 일일 펴들고 읽어내고 미사 중엔 그냥 얄짤없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굿뉴스 들어가면요 제가 여기서 시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 가톨릭 굿뉴스 들어가면요 그 지금 제거 로그인 돼 있을 거예요. 김성은 스테파노 로그인 돼 있고 그 여기 매일미사 성물도 여기 다 저장이 돼 있어요. 볼수 있어요. 요즘은 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뭐냐 요즘은 다 그래서 미사 때다 스마트폰 보죠. 네. 뭐 그렇다 그래요. 다만 이런 거를 매일미사책 들고 가는 이유는 사실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보다 작고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성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요. 지금 요방이 없어서 그렇지. 아, 내 방에 없는 거지? 네. 우리 집에 성경책 당연히 있어요. 이따만하게 두꺼워요, 성경. 네, 그렇구요. 다만, 보통 세례정사 받을 때요. 보통 성당에서 선물로 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선물로 성경책을 줘요. 세례를 받으면. 요즘은. 그래가지고, 집에 성경책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성경 읽기가 강조가 되고, 그래도 필사도 하고, 나도 필사한 적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비난받을 문제는 아닌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좀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뭐 그렇게 있다는 거죠. 매미사책 굉장히 유용해요. 전례적인 정보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게 그 한국 사회에 맞춰서 그 뭐냐 가톨릭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구 현황 네 이렇게 돼요. 가톨릭 교구 북한도 설정돼 있어요. 북한도 설정이 돼 있는데 휴전선 이북은 나중에 통일되고 나면 그 이제 다시 바꿔야죠. 통일되고 나면 다시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뭐냐 인천교구 그러니까 수도권엔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만 있었다가 그 경기도 북부 지역이 의정부 교구로 빠졌고요. 뭐냐. 저기, 춘천교구로 분리되는 데도 있어요. 경기도 중에서도. 춘천교구로 분리되는 곳은 포천하고 가평이에요. 그리고, 양평구는 양평구는 교구가 어디냐? 아, 양평구는 수원교구네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춘천교구 가나인 데가 있다. 가평하고 포천. 그리고, 근데 이제 군종교구도 있어요. 그 군부대 사목하는. 그래서, 청주교구가 그 대구광구로 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되게 특이하고, 아직, 마산교구는 아직 교구 이름이 창원교구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고, 부산교구가 따로 있고요. 이제 부산교구는 이제 부산하고 울산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주교구가 보면, 제천하고 단양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시도 경계하고 조금 꼭 맞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교구는요, 딱 지금은 서울만 관할해요. 경기 북부는 의정부 교구가 분리가 됐고, 그리고, 의정부 교구가 분리가 됐고, 아직 이제, 황해도는 해주교구 이런 식으로 아직 분리가 안 됐어요. 해주교구 이런 식으로 분리가 안 됐고, 그거는 통일되면 생각할 문제고. 그래서 평양교구 서리를 겸해요. 서울대교구장은 평양교구 서리를 겸하고, 춘천교구장은 함흥교구장 서리를 겸해요. 덕원 자치 수도원구. 여기는 원래 자치, 덕원의 그 수도원이 있었는데, 네, 폐쇄됐죠. 그래서, 뭐냐. 원래는, 뭐냐. 외관에 있는 성 마우로 플라치도 수도원. 여기로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연길 교구 쪽이, 북만주에서 조선 대목구로 1907년에 편입됐다가, 원산 대목구 관할로 들어가고, 연길 지목구로 독립, 그리고 1937년 연길 대목구로 승격, 그래서 심양광구 길림교구 소속이에요. 중국교구로 넘어갔어요. 저기 만주지역은 중국교구로 넘어갔고,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에만 교구가 4개죠. 그래서 황해도 쪽은 통일되고 나서는 당장은 의정부 교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교구 지도는 이렇게 나뉜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네. 이렇게 오늘 이제 대한민국 100년과 종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